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청실음단 금강장사 임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시청 씨름단 금강급 문형석이라고 합니다. 수원시청 특별장사 문진석입니다. 수원시청 씨름단 금강급 김기수라고 합니다. 수원시청 씨름단 대백급 허선영입니다. 수원 특례시청 씨름단은 장사들을 매우 많이 배출한 팀인데 팬분들에게 레알 수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최강 막강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 장사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씨름팀인데 재밌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단합이 잘 되는 팀입니다. 씨름의 가장 큰 매력은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단시간 내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또 누가 이길지는 모르다 보니까 지면 질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승부욕을 끌어올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룰이 너무 간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되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깨싸움과 사파싸움 그런 게 많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타파싸움도 좀 안 하는 편이고 옛날 씨름은 좀 힘이 바탕이었다면 요즘 씨름은 기술이 좀 많이 바탕이 되는 그런 씨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야 이제 인식이 그래요. 씨름 선수들은 다 뚱뚱하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몸 좋고 잘생기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화려해진 그리고 경기도 좀 1분으로 단축되고 하다 보니까 박진감 넘치는 것 같아요. 체력 훈련과 헬스 위주로 많이 했고요. 설하고 추석이 저희 팀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다 보니까 올해 동계훈련을 좀 제일 많이 신경 써서 준비했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전부 다 이약 물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손 안에 바람 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찬양을 좀 들으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긴장감을 좀 최소화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바 잡기라든지 씨름 자세 잡는 부분이라든지 기초적인 부분은 절대 까먹지 않고 그 부분은 무조건 지키고 연습을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연령층이 제가 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안 다치는 쪽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멘탈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상당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해버리면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저도 수술을 두 번 했는데 회복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야 이게 다시 운동해서 막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거에 부담을 느껴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 이제 부상 당한 외적 부분을 더 강화해서 동료들이 운동하는 실험하는 걸 잘 보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힘들긴 한데 힘들게 해야 또 성적도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씨름이 다시 발전하려면 선수들 휴게실이나 이렇게 경기 준비하는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체육관 밖에서 팬들하고 이렇게 저희 다 이렇게 옷을 벗고 있으니까 추운 겨울에도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회에서 그런 분위기나 자리를 좀 어떻게 좀 잘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 리그처럼 저희도 프로 리그를 이제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알겠지만 뭐 저희도 선수협도 생기고 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좋아지면은 팬들도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잘 이렇게 좀 짤이 잘 돌면 외국에서도 좀 많이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름하면 임태혁 잘 했던 멋있는 기술 잘했던 씨름 선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뭔가 기량이 떨어지다기보다는 나이 먹어서 또 저 선수는 정말 꾸준한 선수다. 튀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냥 성실히 열심히 하는 선수, 그런 선수로 그냥 남고 싶습니다. 잘하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우승은 많이 못했지만 결승에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꾸준히 열심히 하고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있다라고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대회 때 저희 수원에서 경기를 할 것 같은데 그 경기 때 이제 시민분들이랑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수원특례시 씨름단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